눈부신 안부는 스피치 투 AI 기술로 추정된 독립운동가 시빈의 목소리를 매개로 잊혀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금 불러옵니다. 관람객은 전시에서 김난사, 김지섭, 서영애, 손정도, 심훈, 안창호, 윤봉길, 이관술, 이현호, 이육사 총 10인의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완성하는 여정에 함께하며 자유의지, 독립에 대한 염원, 가까운 이들을 향한 사랑 등 독립운동가가 가족 그리고 동료에게 쓴 편지와 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그리고 관람객은 독립운동가의 이름 뒤에 가려져 감각되지 못했던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그들이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맥락과 이야기를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우뚝 서는 과정에 함께합니다. 전시장에 입장한 관람객은 안내지를 받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편지가 검열로 인하여 온전히 전달되기 어려웠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관람객은 독립운동가의 엽서와 우표 그리고 발신자 정보를 찾아내어 편지를 완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람객은 전시장 가운데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독립운동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는 전화기의 음성을 통해 관람객에게 자신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며 그 이야기는 관람객이 올바른 엽서, 우표, 발신자 정보를 찾는 힌트가 됩니다. 찾아낸 엽서, 우표, 발신자 정보를 이용해 독립운동가의 편지를 완성하고 우편함에 넣으면 편지는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독립운동가는 본인의 목소리로 편지의 내용을 직접 읽어주고 편지의 재료를 찾으며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따라온 관람객은 독립운동가의 현존감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장에서는 독립운동가 10인의 목소리로 그들의 편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안부 전시는 국가적 관점에서 독립운동가를 희생, 고통, 수모의 이미지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독립운동가 개개인이 주체적 삶의 존재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정신의 뿌리로서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눈부신 안부는 계속됩니다.